만약에 동생이 어디 나가서 맞고 왔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가만 안 돼. 그렇지, 가만 안 두지. 저번에 GV80하고 QA 45TDI하고 비교를 했잖아. 나 비교를 하니까 QA 중에 최고 큰 형이 얘기를 한 거야. 아니, 내 동생이 어디서 나가서 맞고 왔다며. 아니, 지금 감히 무슨 GV80하고 비교를 해? 어? 진짜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갖고 온 차가 뭔지 알아? 우리 형. 아우디? 하지만 오늘 보통 아우디가 아니야. 저번 거는 서민의 우르스였지. 얘는 그냥 우르스야. 동생 복수를 하러 큰 형이 나왔어. 오늘 진짜 기대해도 좋아. 여러분, 가시죠. 따라와. 그럼 하늘 봐봐. 다시 하늘 볼 때야? 그럼 뭐 볼까? 바로 이 차! 이 영상을 보기 전에 꼭 그 저번 편을 보고 오셔야 돼요. Q8의 최고 큰 형이 나왔습니다. SQ8? 아니에요. 그 위에 RSQ8 600마력대 미친 차죠. 제로백 3.8초인가? 3초대 차 타봤어? 타봤어. 전남친 때? 어. 아우디 같은 경우도 일반 모델이 있고 그 위에 좀 더 빠른 S 모델이 있어요. 그 위에 최고 큰 진짜 RS 모델이 있어요. RS 같은 경우는 그냥 거의 슈퍼카라고 보시면 돼요. 이 RSQ8를 오늘 협찬해 주신 분이 그 저번 영상을 보고 너무 화가 나신 거야. 아니, 우리 어디 가서 막내 동생이 맞고 왔다는데. 그래서 오늘 RSQ8이 딱 등장을 해가지고 형이 SQ8이 먼저 나가야죠. S가 먼저 나가겠습니다. 아니야, 어중간하나에 빠져있어. 그냥 내가 한 방에 끝내고 올게. 자, 내 밑으로 다 종결 딱 이렇게 해버리겠다고 나온 거지. 지금 팔아도 P2000이 붙는데요. 그런 차가 있어? 여러분, 이 차를요 1-2년 타다 팔아도요 P 기본 1000은 붙는다고 해요. 어? 대박이지? 사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차. 그런데 이 차랑 똑같은 등급으로 우루스를 사려면요 두 배 가격을 줘야 돼요. 이 차는 1억 7,202만 원. 우루스는 거의 3억이 넘어가요. 그리고 지금 대기 기간이 그것도 한 16개월. 근데 왜 끝에 2만 원이 왜 붙는 거지? 이거 1억 7,202만 원, 뭔지 알아? 뭐야? 수고료. 자, 오늘의 차주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 38살이에요. 38살이시고. 네네. 웬 이게 미친 짓인가 싶겠죠. 구독자님 얼굴이 나오기가 좀 그렇다 그래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니, 근데 원래 좀 빠른 차를 좋아하세요? 예, 굉장히 좋아합니다. 원래 지바겐으로 저한테 신청하지 않으셨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왜 지바겐 안 사고 이거 사신 거예요? 굉장히 디자인이나 외관적인 건 예전부터 제가 어렸을 때 드림카이였어가지고 사고 싶었는데. 네네. 제가 아무래도 가족들이 있다 보니까 네, 굉장히 아이가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지인차를 타봤었는데. 일단 앞으로 좀 가시죠. 예. 등치 엄청 크시네. 키도 장난 아닌데? 미칠 것 같아. 미칠 것 같아. 저번 45TDI도 이쁘다. 진짜 아우디가 진짜 디자인 하나는 기가 막히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RS 최고 우리 큰형. 사실 오기 전에 좀 공부도 하고 이러고 오는데 화면으로 봤을 때는 뭐야, 그냥 Q8에다가 뭐 그냥 카본만 덕지덕지 해놨네 요런 느낌이었는데 얘도 실물판이에요. 대박입니다. 진짜 요런데 카본으로 이렇게 둘러싸인 요런 부분들하고요, 블랙 패키지가 다 들어가 있고, 요게 이제 RS라고 들어가 있는 이 부분들. 그냥 나는 보통의 Q8이 아니다. 제가 보기에는 요 본넷만 좀 해놓으신 건데 맞죠? 카본으로. 네, 맞습니다. 요거 얼마에 하신 거예요? 그거는 진짜 카본으로 다 본넷을 바꾼 게 아니라 래핑을 씌운 거거든요. 래핑을 씌운 거예요. 요거는. 예, 예. 우르스도 타보셨었잖아요. 예, 예. 어때, 비교하면 좀 어땠었어요? 아무래도 돈이 진짜 많은 사람들한테는 우르스가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좋은 선택일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급은 안 되기 때문에 빠른 차를 갖고 싶고 우르스와 이제 비슷한 성능을 갖고 싶은 사람들은 최선의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쪽 부분이 진짜 멋있어요. 흰색과 블랙의 이 조화가요. 여기가 이제 워셔액 나오는데 여기 촥 이렇게 뿌려주는 거. 여기 뭐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저 앞에 그릴 우락부락한 데보다요 이쪽 부분이 진짜 저는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의 진짜 멋있는 부분은 바로 측면입니다. 차주님 가시죠. 예. 등치가 엄청 크시네. 예. 여기 서시면 돼요. 네. 제가 진짜 가장 놀랬던 거는 제가 좋아하는 이 휠입니다. 진짜 거의 트럭의 타이어 같은데요? 트럭 휠? 그렇죠? 네. 제 팔 길이보다 길어요. 와, 이 정도면은 한 짝이 거의 돈백 정도 생각해야 된대요. 그래서 네 짝 다 하려면은 한 400만 원 정도. 요게 그러면 한겨울 같은 때 윈터 타이어로 바꿔야 되잖아요. 예, 맞아요. 파는 건 있나요? 지금 현재 국내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눈 많이 내린 날은 그냥 솔직히 안 타고 나가는 게 낫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이거 타고 밟았다 하면 바로 황천길인데요.
기본 세라믹 브레이크랑 이런 게 다 장착이 돼 있고, 역시 진짜 최고 고성능의 차다 보니까 안전을 위한 장치는 다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BM이 휠 맛집이라 그랬는데 아우디도 맛집이네. 3인치라는 요 휠이요, 가까이서 봤을 때 진짜 좀 어마어마해요. 사이드는 이제 따로 하셨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카본 작업을. 원래는 그냥 화이트로 나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요 해놓으니까 근데 확실히 옆면이 더 살긴 사네요. 이야, 진짜 차 매니아시네. 요 줄고도 해놓은 거죠? 예, 맞습니다. 요 랩핑. 근데 굳이 여기까지 할 필요 있나? 저랑 나이도 비슷하시던데 아직 좀 철이 덜 되시구나. 차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예, 맞습니다. 네, 제가 정말 Q8에 여러분 사랑하는 부분이에요. 여기 후면의 엉덩이 부분, 진짜 여기 미치지 않았나요? 요 부분은 저 날개까지 보니까 정말 저번에 45TDI 미안합니다 큰형이 나와버리니까 우리 GV80이 쓸 데가 없네요. 진짜 대망의 뒷모습. 차주님 같이 가시죠. 예. 진짜 이 모습 아닙니까? 요 리어 스포일러만 따로 붙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작업 따로 했습니다. 아, 요거만. 근데 요게 없어도 이뻤겠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약간 굴곡이 있긴 있는데, 네. 그걸 다니까 조금 더 우락부락해 보이는 느낌도 있어서. 이렇게 막 튜닝을 많이 해놓으시면 그래도 마음의 풍족함이 좀 느껴져요, 이렇게? 네, 맞습니다. 아, 카본이랑 이런 게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일반 Q8이랑 비교했을 때, 요쪽 부분 카본, 요쪽 카본. 아, 카본의 향연이 진짜 엄청나고요. 요 막 하나로 모든 걸 끝내는 거죠. RSQ5. 뭐 BMW에는 M이 있고 벤츠에는 AMG가 있다면은 아우디에는 RS라는 게 있어요. 자, 요렇게 이제 RSQ8이랑 요 수치를 보시면요, 여러분 어떻게 따라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슈퍼카가 아닌 이상 따라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보내주세요. 알죠? 그리고 아우디는 RS 버전부터는 큰 원형 배기구가 하나가 나와요. 일반 S 버전은 배기구가 두 개가 들어가 있고, 그때 우리 막내 같은 경우는 기억도 안 난다 배기구가. 이 동그란 왕배기구 하나씩 있다 보내줘요. 똥이 들어서 피하는 거니까 보내줘요. 알았죠? 얘는 똥이다. 우와, 평상시에 이렇게 신는 신발들 갖고 다니시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네. 이제 보통 이제 주말 때까지 신는 거를 이제 데일리 슈즈로 해서. 아, 데일리 슈즈에? 야, 매일매일 갈아 신는 거예요? 예. 혹시 또 집에다도 따로 컬렉터 해놓고요? 예, 맞습니다. 막 랩 싸놓고? 예. 와이프분이 뭐라 안 해요? 이제 한 번만 더 사면 이혼한다. 그럼 지금까지 그 모은 신발 가격은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리셀가 금액으로 만약에 말씀드리게 된다면, 네. 지금까지 현재까지 다 모은 걸로 하게 되면은 한 2억 원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와, 진짜요? 예. 그걸로 이 차 한 대까지 또 나오네요? 예, 다 팔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와이프분이 이거 팔아서 나도 차 좋은 거 하나 사주지.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요. 와, 대박이다. RSQ8은 정말 그냥 배기음이 그냥 진짜네요. 얘는 실제 그냥 가죽이 다 들어가 있어요. 카본, 가죽, 손에 닿는 곳은 다 가죽이에요. 어, 여기 이만큼 넣어놨네. 원가 절감인가요 이거는? 이만큼을 넣고 다 이제 스웨이드 형식으로 딱 되어 있고요. 요 천장도 전부 이렇게 스웨이드로 되어 있어서 이 만지는 감촉 느낌이 되게 좋아요. 이렇게 좀 스킨십 좀 하세요 차랑? 가끔 탈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와이프분이랑은 안 해도 차랑은 좀 하잖아요. 저희 집 얘기인가요? 아, 진짜 저번 45TDI랑은 비교가 안 되네. 너무 막내 2등병과 무슨 말년 병장을 데리고 나왔어요. 이 시트부터 아예 레벨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여기 기어 변속기에도 이제 이 스웨이드가 들어갔어요. 진짜 스웨이드 느껴지네요. 그리고 이쪽 부분 다 카본. 이런 데 빼고 이제 이쪽 부분은 다 비슷해요. 핸들에도 스웨이드가 들어갔고요. 차가 그래도 같은 뼈대라 그런지 여전히 수납 공간은 다 똑같네요. 그래도 이쪽에 이제 공간이,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쪽에 공간이 있다는 거. 뭐야? 벨트? 이제 이 벨트조차도 밟아줘. 제가 그때도 늘 칭찬했지만, 그리고 45TDI 탈 때도 칭찬했어요. 쿠페형 SUV라고 해서 X6나 GLE 쿠페같이 다 그렇게 불편한 차는 아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가다가 꺾였기 때문에 이 머리 공간이 여유가 있다. 그리고 이 다리 공간도 여유가 있고, 공간 거주성만큼은 진짜 GLE 쿠페 아니고 GLE 450보다도 진짜 넓어요. 우리 45TDI는 일반 아우디 시스템, 뭐 아우디 사운드가 들어가 있었는데, 이 차는 뱅앤올룹슨. 예. 혹시 저게 밤 되면 불도 들어오나요? 아니요, 그건 따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건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지금 하려고 예약해놨어요. 아, 예약도 해놨어요? 네. 역시 제가 RS2A 진짜 오늘 제대로 한번 발라보려고 이제 도로 위로 나왔습니다. 일단은 오늘 영상 이거 다시 한번 얘기 좀 보기 전에 꼭 이 전에 영상을 보고 오셔야 돼요. 지금 요 차 같은 경우는 그때 45TDI랑 좀 다른 게, 일단은 완전히 8기통 가솔린에 터보 엔진에 600마력, 토크도 거의 80토크, 우르스가 650마력이니까 살짝 디튠해놨다고 보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승차감이 달라요. 이게 기본 모드야?
터보렉 따위는 전혀 없네요. 역시 RS는 다릅니다. 근데 제가 좀 가장 이게 우려되는 부분이 요걸로 맨날 출퇴근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랬을 때 주유소 몇 번 가요? 일주일에? 진짜 많으면은 장거리 한번 뛰고 가면 세 번까지 가요. 일주일에 세 번이요? 예, 많으면 가고 평균 네. 한 두 번 정도 가는 거 같습니다. 평균 두 번 정도요? 그럼 보통 한 달에 100은 쓰시네요. 그냥 주유비로만. 맞습니다. 그렇죠. 고급 유너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요거 할부 리스 뭘로 사신 거예요? 리스로 샀습니다. 리스로요? 예. 요 정도 1억 7천대면은 예. 어차 할인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월 나비금 어느 정도 나와요? 좀 기변병이 심한 사람이다 보니까 네. 60개월간 둘이 안 갈 것 같아서 아, 네. 네. 48개월로 끊었고 네. 3,200 보증금에 월 한 350 정도 아, 3,200에 한 20% 넣으신 거네요? 예, 맞습니다. 아, 20% 정도 넣고 월 350? 네. 그러면 한 달에 주유비까지 해서 한 450 나가네요? 맞습니다. 나이가 38이시잖아요? 예, 예. 그럼 보험료는요? 230 정도 나온 거예요. 그러면 월 그게 20만원? 예. 야, 여러분. RSQ5 최고형, 동생을 혼내주기 위한 형, 그 정도 내가 형이 되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이 차에는 470은 쓰셔야 됩니다. 그거를 한 달에 낼 정도가 되려면은 어떤 일 하시는 거예요, 이거? 기본적으로 장사도 하고 있지만 네. 차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보니까 네네. 안캐는 쓰리잡까지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차를 위해서? 예, 맞습니다. 자, 이제 RS1 한 번 더 누르면 RS2 버튼으로 이제 바꿨어요. 수동으로 한번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거 한 번씩 바퀴가 바락하는 게 이게 엄청 재밌네요. 지금 계속 페달 시프트를 이용해서 달리고 있는데요. 그 차를 타면은 주유소를 왜 많이 가야 되는지 알 것 같아요. 이렇게 밟지 않고서는 이 차를 탈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이제 일반 모드로 놨는데 일반 모드로 놨을 때는 차가 RS야? 뭐야? 그냥 일반 모델이야? 라고 구별을 하기 힘들 정도로 그냥 평범한 SUV가 돼버려요. 편안한 SUV. 그냥 편안히 출퇴근하고 싶다. 나는 편안히 그냥 오늘 어디 가고 싶다. 하실 때는 일반 모드로 다니시면 되고. 궁금한 게 어떤 예. 일을 하세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수리작업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코엑스몰에 위치하고 있는 지하에 있는 저 크록스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크록스? 예, 예. 가벼운 홍보 한번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코엑스몰 지하 1층에 위치한 크록스 매장 점주입니다. 후보님 방송 보시고 오신 분들한테는 네, 조금의 아 진짜요? 예, 할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거는 제가 그냥 오늘 듣다 보니까 이렇게 크록스라는 걸 하는 건 알게 됐는데 가셔서 그냥 재벌TV 보고 왔다 하시면 여기서 할인해 주신다고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 가시면 좋겠다. 직결감이 BM보다는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누르면 바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요. 얘는 자기 의지가 세. 제가 마이너스를 튕기면 단수가 진짜 빠르게 내려가지고 플러스 올리면 빠르게 올라가지고 해야 되는데 거기서 스스로 의지가 좀 껴들어요. 그러니까 이 값어치를 주고 요 차를 살 만하느냐. 자, 우루스의 반값에 그리고 요 차의 급을 가려면 X6M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벤츠로 가면 또 AMG 버전이 있고 그런 차랑 비교했을 때 과연 경쟁력이 있느냐. 저는 있다고 봐요. 그리고 정말 이런 차를 끌고 대시는 또 우리 카푸어 분들이 있으시다면 우리 또 요즘 카푸어 지원자들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좀 지원해 주십시오. 내릴 땐 또 요 품격 차크다. 이거 우리 낼 걸 그랬나 옵션? 자, 복수를 하러 왔습니다. 야, 너가 내 동생 괴롭혔냐? 요 장면을 위해서 오늘 이 차를 갖고 나왔는데 그냥 이거는 재미로 한번 갖다 놔봤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루스를 갖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또 한번 협찬해 주십시오. 우루스 한번 타보고 싶네요. 과연 RSQ8하고 어떻게 느낌이 좀 다를까? 우루스 같은 경우는 진짜로 제가 또 어떤 텐션을 가지고 리뷰를 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아직 빌려주지도 않았는데 뭐 빌려줄 거라 믿고 있어요. 다음에도 또 이런 괴물 SUV가 있다면 많은 협찬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폴이었습니다.